3이나 9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세 숫자를 합치는 거라고 했었죠. 간단하게 이거 증명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.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그 숫자를 R로 둘게요. R로 두면 R은 A 곱하기 100자리 수죠. 100자리 수는 99 더하기 1입니다. 그죠? 그리고 10자리는 9 더하기 1이죠. 바로 아시겠죠? A 곱하기 99, A 곱하기 1, B 곱하기 9, B 플러스 1.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앞에 있는 이 두 개는 어떻게 되나요? 얘는 A 곱하기 11 더하기 B에 곱하기 9. 즉, 이 부분은 무조건 하고 A에 의해서 디바이즈버를 하죠. 따라서 나머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9에 의해서 디바이즈버를 하면은 이 R은 9를 팩트로 가지는 숫자가 됩니다. 3도 마찬가지죠. 자, 그렇다면은 11을 두고 11로 디바이즈블 한 숫자의 특징을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.